할머니를 만나면 공수.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이 추위에 춥지 않게 옷 입고 왔어요? 네, 잘했어요. 자, 지난주에 할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무슨 얘기였어요? 까먹었어요. 아. 맞았어요. 침을 꿀꺽 했죠. 작은 일도 스스로 밝힌 이상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시험을 볼 때 세 번째 줄에 몇 자? 맨 끝에 있는 자를 틀렸는데 감독관도 모르고 영조 임금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맞았어요. 순통하지 말고 불통해달라고 그랬어요. 순통했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 틀렸기 때문에 불통해주세요. 하나 틀린? 맞았어요. 한 개 틀린 걸 자기밖에 모르는데 사실대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 합격해서 임금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야기였죠.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이 튼튼해지면 몸도 가벼워진다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튼튼해지면 몸도 가벼워진다. 네, 오늘은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튼튼해진다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넷, 시작합니다. 빵빵! 옛날 조선시대에 이동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동무는 양반이지만 나는 양반이니까 양반들만 사귈 거야 그러지 않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친구로 삼았어요. 농부에게는 부지런함을 배우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부자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무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는 부자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시무룩한가? 아유, 말도 마세요. 잠을 못 잤더니 아우 죽겠어요. 너무 졸려요.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요.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죽겠어요. 그래서 이동무는 말했어요. 뭘 걱정하나? 잠을 돈을 주고 사면 되지. 네? 돈? 돈이요? 그래. 돈을 주고 잠을 사면 되잖아. 얼만데요? 이 부자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만데요? 한 500냥이면 살 수 있지 않겠나? 네? 500냥이나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러면 말든지. 아니에요. 잠을 사야 되겠어요. 잠을 못 자서 죽겠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랍니까? 한편 저쪽 마을에는 엿장수를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쨍그랑 하면서 엿 사세요. 엿 사세요 하면서
요만한 판자에다가 엿을 놓고 들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저녁이 돼서 돌아오면 아우 다리도 아프고 돈은 얼마 벌지도 못하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나는 돈을 요 밑에다 쫙 깔고 한번 잡는 게 소원이 없겠다 하면서도 금방 잠이 들어서 코를 하고 자는 거예요. 하루는 이동무와 부자가 엿장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문 밖에서도 엿장수가 하고 잠을 자니까 부자가 어머 나도 저렇게 잠을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어. 어머 어쩜 잠을 저렇게 제 맛있게 자지? 그래서 이동무가 문을 뚱뚱뚱 두드렸어요. 뚱뚱뚱. 그래도 잠자느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봐 일어나 이봐 일어나. 웬일이세요? 나는 졸린데. 그랬더니 부자가 얼른 쫓아가더니 이보게 내가 500냥을 줄 테니까 나에게 잠을 팔게. 네? 500냥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500냥을 받고 잠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부자는 잠을 하고 잠을 잘 잤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오, 잘 잤다. 이렇게 잠을 잘 자고 나니까 몸이 어우 가뜩이네. 아우 몸도 편하고 너무 좋아. 그런 반면에 엿장수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다 놓지? 다락에다 놓을까? 그러면 도둑이 와서 훔쳐가면 어떡해? 이거를 요 밑에다 깔아놓을까? 그래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 장사를 할까? 그럼 속으면 어떡해? 그래갖고 돈 걱정하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엿장수가 이동무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선비님, 선비님, 왜 그러시오? 저요, 돈 필요 없으니까 잠토를 가지고 올래요. 아니, 왜? 돈을요, 있으니까요, 잠을 잘 잘 줄 알았는데요, 누가 훔쳐갈까봐 잠을 못 자요. 아, 나 다시 잠자고 싶어요. 돈 줄 테니까 잠도를 주세요. 그래서 엿장수와 이동무는 부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엿장수가 부자 영감님, 내가 돈 도로 드릴 테니까 저에게 잠을 도로 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나 돈 필요 없어. 왜? 이 돈이 있으니까요. 걱정과 염려가 돼서 누가 훔쳐갈까 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자네한테 돈을 주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고 잠도 잘 자지 뭐야. 그러니까 안 바꾼대요. 그래서 나도 생각해봤어. 돈이 많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야지 되겠어. 도와주며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엿장수도 그래 나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되겠어. 그러고 돈을 나눠주고 먹을 만큼만 남겨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부자와 엿장수는 잠을 잘 잤답니다. 여러분은 잠을 잘 자나요? 네, 여러분은 잠을 잘 자서 튼튼하고 크게 자랄 거예요. 할머니는 그렇죠. 할머니는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요. 그러면 어머, 할머니랑 똑같이 그러네.
그럴 때는 하나, 둘, 셋, 넷을 쉬든지 아니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하고 쉬다 보면은 할머니도 모르게 잠을 스르륵 잠 잘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엿장수 아저씨가 잠을 처음엔 잘 잤어요? 못 잤어요? 잠을 너무 잘 잤어요. 그런데 아주 부자 아저씨한테 500냥을 받고 잠을 팔았더니 돈이 500냥이 집에 있으니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모르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누가 훔쳐갈까봐 조바심이 나고 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한테 가갖고 영감님 내가 500냥 도를 줄 테니까 잠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대요 부자가? 나도 그 돈이 있을 땐 잠을 못 잤으니까 이제 돈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야. 그래서 엿장수도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나요? 도와주면서 도와주고 나니까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대요. 우리에게 사는 데 뭐가 최고예요? 돈? 근데 돈이 최고인데 돈이 많으면은 이렇게 엿장수와 부자처럼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만 돈을 갖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잠을 들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재미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공수 친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